오늘 이 2부에서는 역대 롯데 베스트 라인업에 대한 이야기 잠깐 나누고요. 롯데 우승은 언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40년 역사 롯데 최고의 투수 누구냐? 최동원이겠죠. 뭐 심히 여지가 없는 포지션이잖아요. 어떻게 한 네, 명을 그렇죠. 뽑으라고 하면은. 근데 저는 제 기억 속에 롯데 최고 에이스는 손민환이었어요. 우완 트로이카. 네, 손민환, 배영수 이제 방명환이었죠. 그때 이제 손민환 선수가 롯데의 어떤 힘든 시기를 지켜준 고독한 또 에이스였고. 그 당시는 이게 롯데의 유일한 영구 결번 있잖아요. 자, 그러면 포수는 누구를 해볼까요? 강민호겠죠. 강민호. 물론 뭐 지금 삼성 유니폼을 입고 있는 선수라서 지금 이 명단에 좀 넣기가 좀 1루수 누구냐? 최고도 압도적이죠 뭐. 이대호 선수지 뭐. 이대호. 2루수 박정태 아닌가요? 네, 그렇죠. 박정태? 네. 그러니까 보시면은 다 옛날 선수들이에요. 네. 진짜 뛰었을 때 전성기가 굉장히 먼 옛날에 있었던 선수들이죠. 그러니까 롯데가 우승을 지금까지 못했는지 아니 이대호 이거 지금 그거 깨우치라고 지금 한번 실감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한동입니까? 계속해서 압박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동희 선수 본인에게도 그러니까. 한동희다. 그러니까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그 프레셔를 극복을 하고 일단 올라서야 됩니다. 그쵸. 그게 안 되면은 롯데는 미래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어쨌든 포스트 이대호를 이제 수식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의 어떤 중압감에서 충분히 이겨내야 가능한 거죠. 그럼 유격수 여기가 이제 좀 그 격전지. 결국 뭐 박기혁이냐, 아니면 마차돈이야. 아, 문규현 안 들어갑니까? 문규현. 아, 저는 개인적으로 문규현 코치는 이렇게 예, 좋지 않은 기억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박기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대호 선수가 3루수로서 나왔을 때도 수비 범위가 좁았는데 박기혁 선수의 넓은 수비 범위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타구들을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여동생이 굉장히 팬이었어요. 박기혁 선수. 네, 걔도 아까 좀 이상하네. 걔가 더 심했어요. 학창 시절에. 그래요? 네. 사진을 이제 찍고 싶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박기혁 선수가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였대요. 근데 제 동생이 되게 용기 있게 한마디를 건져요. 그러니까 울산에서 왔는데. 그러면서 박기혁 선수가 전화를 끊고 사진 찍어 놓대요. 근데 그런 기억들이 아직까지 가지고 있어요. 제 동생은. 그러니까. 이래서 야구 선수 여러분 팬 서비스 정말 잘해야 돼요. 네. 정말 잘해야 돼요. 평생 갑니다, 이 기억이. 예. 오빠의 트윗을 보고 뭐 여동생의 반응 혹시 있나요? 니는 아직까지 롯데 응원하나? 박기혁 선수의 전성기 당시의 범위와 마차도의 범위는 누가 더 그럼 넓다고 봐요? 2루 쪽은 마차도가 더 넓은 것 같고. 2루 쪽은? 네. 이쪽은? 근데 저희 글러브 뭐, 낀 손 쪽은? 네. 메이저리그 스태캐스트를 보시면은 이제 OAA라고 있죠. 그러니까 평균 아웃카운트 대비 처리하는 나오는데 요즘 메이저리그는 다 이제 이쪽 방면으로 수비 범위가 넓은지 아니면 이쪽 방면이 다 나오거든요. 물론 뭐 이대호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3루 쪽으로 치우친 수비를 많이 보였겠지만은 저는 두 선수의 장점은 좀 분명히 다르다고 봐요. 지금 좀 해설위원 같았어요. 해설위원이야. 까먹고 있었지. 깜빡했지. 아, 답답하다 진짜. 롯데 중계 한번 하시죠 하면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 근데 흥분할 것 같아요. 예, 흥분할 것 같고. 근데 롯데 좋지 않은 말들이 나올까 봐. 그렇게 롯데 되면은 메이저리그도 못할 수가 있어요. 롯데 말고 다른 팀은 잘 아세요? 아, 아니요. 롯데의 상대 팀으로 알고 있지 않을까 다들. 롯데 왜 나머지 9개 보다. 우익수 자리는 확실히 고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손? 그렇죠. 빠져나간 다음에 우익수가 지금 다시 고민이 됐잖아요. 지병타죠. 홍 아닐까요? 홍. 네. 조대홍과 라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가 제가 기억하는 롯데 야구의 마지막 부흥기 같거든요. 근데 그때도 못할 때는 똑같았어요. 저는 사직구장에 이제 자주 갔던 사람 중 한 명인데 가면은 지면 이제 술을 마시고 안 옵니다 울산은.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시켜 먹는 안주는 딱히 없어요. 그냥 그날 롯데의 경기력. 네. 역대 KBO 리그 두 번째 2000안타의 그렇죠. 주인공인데 전준호. 저는 계속해서 이 박정태, 공필성, 전준호 그 라인 이후의 선수를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되게 서글프네. 전준호 선수는 결국 은퇴할 때쯤에 커리어로는 충분히 충분히 가죠. 네, 충분히. 네. 저는 전준호 선수 실제로 만난 적이 있거든요. 같이 밥을 먹었던 적이 있는데 메이저리그도 다 챙겨보고 그 당시에 호세 바티스타가 홈런을 많이 쳤던 시절인데 저는 그 선수한테 바티스타 피처버그 시절과 달라진 점이 뭐냐.
그 질문이 나왔을 때 좀 놀랐었어요. 오. 오. 그러면 지금 현역 선수들 중에 이 안에 이제 앞으로 들어가야 될 뭐 한 젊은 선수들 중에 저는 박세웅이라고 봅니다. 박세웅, 그렇지. 네. 어쨌든 박세웅 선수는 올해는 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결국에는 그러면 롯데 우승 적기는 올해여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매년 우승 적기라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쵸, 진짜 뭐. 저는 네. 옐로 카드에서도 항상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 3위, 5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자 이강용 아나운서도 저한테 터치를 안 하는 이유가 얘는 정말 진심이구나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같은 패널로 나오고 있는 장성호 해설위원이 되게 징하다는 표정을 많이 지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올해도 당연히 우승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4월에 정말 정규 시즌 2등까지 올라갔잖아요. 지금 뭐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그 떨어진 순위도 어쨌든 포스트 시즌 가시권에 있는 순위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눈높이 이제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라서 가더라도 몇 위로 가는지 많이 높아졌죠 지금 기준. 네. 저도 항상 반성하고 있어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KBO 리그 40년 역사에 엘로키가 같이 그 진출했던 적은 없기 때문에 멋진 멘트 많이 준비해 주세요. 아니요. 그리고 최근에 우승콜 못했잖아요. 우승콜 라이브로 못했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한 게 2014년이니까 롯데가 풀어드립니다. 네. 롯데 얘기만 이렇게 길게 한 방송 처음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되게 좋았어요. 시간이 되게 빨리 갔고 한 시간이 꽤 길잖아요. 짧은 시간은 아닌데 제가 또 중계를 하고 바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계했던 3시간보다 더 짧게 느껴졌어요. 아, 더 짧지? 근데 더 짧죠. 그만큼 진짜로 짧죠. 그만큼 이제 3시간의 피로가 없어졌어요. 네. 메이저리그에서 어떤 10년 넘게 쌓아왔던 커리어가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는 이렇게 실물로 옆에서 오랜만에 또 보고 하니까 너무 좋았고 예, 앞으로도 트위터 기대하겠습니다. 아, 너무 어깨가 무겁네. 그의 무거운 어깨에 부담을 갖고 있는 한동희의 어깨는 또 얼마나 무거워요? 한동희가 더 무거워야 돼요, 저보다.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어떠셨는지 궁금하고 여러분이 좀 제목 좀 지어주세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완벽했어요.